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첫 번째 개요는 거룩한 하이웨이 물음표입니다.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많이 비유하는 표현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길 중에서도 거룩한 대로, 영어 성경은 그대로 하이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가야 되는 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3번 주요 절기에 거룩한 성으로 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고 그 순례의 길을 그들은 거룩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편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여러 편을 시편의 후반부에 보면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그 거룩한 길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한 것일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약간 의문과 시험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선택된 백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게 가만 놔두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풍기 좀 꺼주실래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할 거를 알면서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뭐 그런 초등학교식 질문이 떠오르죠. 그리고 설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잘못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껴보니까 명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된 백성, 자존심,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실력, 그런 내공, 그런 힘, 그런 정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주셨죠. 얼마만큼요? 정말 애들 말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억만금만큼 주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명분만 가지고 허울만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러신 적이 있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모든 가치의 정점에 두고 살면 그것이 너희로 택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예시를 위해서 일부러 그 히브리인 뭐 합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 예, 그 가장 천민으로부터 하나님 예배자로 그들을 초대하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적인 예시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셨죠. 아니 그런데도 왜 실패하게 했느냐고. 어이 세상에 의사가
건강하는 법에 대해서 만 가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성인병 생기고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저거 생깁니다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으려면 이거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 우리 의사 집사님이 그래요 그런데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렇게 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어떤 독일 사람은 그 예전에 TV 방송에 난 거 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끼우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아이씨 막 말고요. 이게 혈관 이렇게 들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스텐트. 예, 그걸 하나를 끼웠는데 또 불구르의 의지로 또 마시고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섯 개까지. 더 이상 할 수도 없대. 그런데도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보고 의사 보고 왜 당신은 의사인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아픈 사람 보고 맞아야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떼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망하게 하셨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듣는 질문 중에 제일 억울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만큼 죄성이 악하고 완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끝까지 옹야옹야 할 줄 알았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엄마 때문에 공부 못했고,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고,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돼서 엄마가 그래,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뭐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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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구애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사춘기적 질문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야.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제 포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정착지에서 그들은 이제 다시 회복의 꿈을 꿉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나타난 대로 그 유배의 세월을 딛고 다시 그 거룩한 길에 서기를, 그 순례의 길에 서기를 꿈꾸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다시 귀향의 길에 오르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수룹바벨과 호세아와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의 영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길은 또다시 회복이 되었는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말씀 안에 서는 길로 제대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분에 집착하고 특권의 표에 집착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 거룩한 대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가는 그 길을 말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스토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에서 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고 이미 유다는 이제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이 이사야는 그 우시아 왕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시아 왕도 말년에 가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이사야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높이 의자가 들려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계시는 그리고 연기가 꽉 차있는 옛날 같으면 이게 뭔가 그럴 텐데 요즘은 판타지를 많이 봐서 금방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의자가 공중에 떠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쫙 길게 크게 가득해요. 판타지엔 주로 마녀들의 옷자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날개가 여섯 달린 천사들이 날면서 소리 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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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가득한데 이사야는 거기에서 뭐를 느끼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과 그 죄악됨을 느끼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온도차가 너무나 큰 거죠. 성경에 두 가지 커다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의 부정함. 이것은 성경에 있는 두 가지의 큰 주제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거룩한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부정함을 자기가 값을 치르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처럼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어디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낸다는 말입니까?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혼잣말처럼 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때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구원자의 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기를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마틴 루터가 대답했던 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세기에 영적인 변화가 있고 정신적인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했던 말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가 구원자일까 여러분? 이사야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예언서 중에 가장 긴 분량입니다. 1장에서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비평적인 신학자들은 그 이사야가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세 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긴 세월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이사야서 66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정도를 알죠. 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가 우연히 이사야서 53장 두루마리를 읽고 있다가 그 흑인 내시가 자기의 고난받는 그 비참한 운명과도 같은 이 고난받는 종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왜 나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가? 그때 빌립 집사가 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세례를 받죠. 바로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예, 장차 오실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이사야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바로 하나의 거룩한 하이웨이를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찾아가는 길, 그 길을 넘어서는 거고요. 포로된 그들이 다시 자유의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 그 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이웨이를 한번 신나게 달려볼 겁니다. 우리 인생의 거룩한 길이 되신 예수님.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이 하이웨이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는 우리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승하고 그분과 함께 묶여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그와 함께 그 거룩함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은 DNA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DNA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이 그 안에 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DNA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성장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간의 삶은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성장의 내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무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낙심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물 곁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지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끔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전에는 예루살렘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사마리아인, 이제는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려야 될 거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보이는 하이웨이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내적 여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백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묶여야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를 닮아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좁더라도 좁은 문이라도 통과해야 되고 협착한 길이라도 가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길에 대한 통찰. 오늘 이 거룩한 대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열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에 한 시간씩 10시간, 11시니까 저녁 9시에 끝나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대로의 특징 첫 번째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8절. 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 거룩한 길, 그 거룩한 하이웨이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라. 우매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이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슨 차별인가?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는가? 아닙니다. 차별도 특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구라도 받으면 그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의 표를 해주는 게 그게 믿음의 표입니다. 자,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예, 저 받을게요. 그러면 받는 증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고 하, 이런 거 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마트 시식코너 같은 거 나중에 또 주겠지. 그러면 믿음의 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 싫어, 교회 싫어, 그래도 그럴수록 당신은 구원받았어라고 말해주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거룩한 길은 그렇다면 혼란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야 됩니다. 천만 번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습니다. 눈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믿음의 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그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이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지만 조롱하는 이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에 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은 의롭다 하심의 증서를 미리 받습니다. 선불로 받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룩함의 길을 이제 그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갖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돼서 이제 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대에 이렇게 선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정말 박수를 받고 또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고 또 큰 전시장에 이렇게 게시된 작품들을 보면 부럽죠. 그 작가들이, 화가들이, 또 책을 쓴 저자들이 사인회를 하고 또 기념회를 가지고 설명회를 갖고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선망을 품게 되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속박을 당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서포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을 감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관리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감수하고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까?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을 몸에 걸머쥐고 그의 다시 사심을 몸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고 그와 함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매직 워드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매직 워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 길을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 이는
마치 예, 내비게이션 프로그램과 같아요. 예, 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도가 없이 표지판이 없이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예, 지도에 의존했어요. 예, 저는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지도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틀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 내비게이션은 예, 저 같은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는 결코 접속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성신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길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표지판을 읽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지도를 따르면 쉼터가 어디 있는지 나오고요.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나오고 충전할 때가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혹시 전기차 있으세요? 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보다 내비게이션을 저 다 잘 설명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수천 년 전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적어도 3천 년 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 음성 지원이 되는 레인 어시스트인 거예요. 이미 되고 있나요? 예, 음성으로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켜야죠. 켜야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연료는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달리는 연료는 은혜예요. 예, 은혜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은혜. 예. 잠깐 요즘은 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이면요.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이죠.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우리를 계속 달릴 수 있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비전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율법에서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길을 달릴 수 있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 은혜로 계속 충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모든 악에 대해서 손절해야 합니다. 예, 악을 빌미로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끌어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악을 끌어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사악을 끌어들이면 안 되고 행악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사악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 마음의 악이에요. 마음으로 파고드는 악이고 행악은요 손과 발과 입에다가 붙이는 악이에요. 둘 다 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멀리하면 됩니다. 멀리하면 그만이에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악에서 떠나 있습니까? 이 모든 악에서 당신은 다 자유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악을 떠나야 하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을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네 가지 순결을 이 거룩한 길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성적인 순결 지켜야 하고요. 언어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요. 관계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탐욕과 중독으로부터의 순결을 이 길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다고요?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너무 많습니까? 예, 저는 이제 UN 기준 나이로 아직 청년인데요. 예, 근데 세상적으로 치면 중년쯤 되고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건강검진을 해보면 생명을 앗아가는 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한두 개가 약간, 요 부분 약간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한 10가지쯤 나와요. 간도 좀 그렇고요. 뭐 콜레스테롤도 좀 그렇고, 갑상선도 좀 그렇고요. 혈압도 약간 그렇고, 당뇨도 약간 경계선이고요. 요산도 좀 있어서 통풍위험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거기까지예요. 예, 그 외에도 약간 지방간 또 저기 심장 위에 문도 약간 살짝 덜 다친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뭐 신장 기능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혈관 경동맥도 약간 두꺼워져 있어서 예, 그것도 좀 그렇고요. 뭐 근력량도 좀 그렇고요. 한 뭐 예, 그렇죠? 예, 한 20가지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의 입원해야 될 수준이에요. 여러분 거의 입원해가지고 아니면 건강해지는 학교를 다니거나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가지 약을 10년 이상 먹고 있는데요. 다른 요소들도 점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잘못이죠?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의사가 그것도 못해요? 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네. 우리 얘기 드렸지만 의사 집사님이 네. 그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다 그런데도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예, 그러면 몇 년 못 가가지고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험하는 팩터가 10개든 20개든 30개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악에서 손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거룩한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했으니까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길은 그러나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흘려보내는 일로 활기찬 길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겁고 명예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밝고 영광된 일들이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가치를 높이고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만 있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명예와 가치를 살 수 있어야 부유한 삶을 사는 축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당한 이들을 돌보고 상처 입은 이들을 치료하고 전도와 선교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쓰임받는 것은 이 거룩한 길에서는 상식과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돼요. 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라. 이 부모가 된다. 예. 내가 집을 팔고 양로원에 들어가도 내가 되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활력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덟 번째, 그러나 이 길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아니, 거룩한 길에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영적 싸움이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생각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가짜라면, 이 모든 게 파괴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 하나를 내가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실제로 파괴됩니다. 여러분은 고속도로에 지금 고속도로 타고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신데 몇 킬로나 밟고 왔어요? 한 150킬로. 네, 주일날이니까 150킬로, 5번 고속도로 한 150킬로. 그런데 차도 없고 평온하고 다 붙잡고 가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내비게이션처럼 들려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허구일지도 몰라. 이것은 지금 판타지일지도 몰라. 그래서 갑자기 이 길을 한번 벗어나볼 거야. 그래갖고 핸들을 90도로 확 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예. 그러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런 충동 느껴보셨어요? 90도 한번 확 틀어보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 증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확 판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어디선가 그 유혹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짜일지도 몰라. 네. 하나님, 믿음, 십자가 모든 것 가짜일지도 몰라. 그래서 한번 확 판을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망상일 뿐이라고 믿음을 부정하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름이 오면요, 제가 전에 살던 저 헤드나임 쪽에 라인하우스 집성촌에 살았어요.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름이 되면 네, 독일 사람들 주민들 전부 다 반바지에 한 70년대 미국 컨트리 음악 틀어놓고 맥주 마시죠. 예, 뭐 제가 그 문화를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양복 입고 예배드리러 가죠. 그러면 저를 마치 파충류 시대의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도 그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그들을 다 알아요. 네. 알고 그렇지만 그들도 제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정상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핸들 꺾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 길에는 실제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구원의 백성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이 신앙 안에서 만나는 이 좋은 사람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때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끔 그렇게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량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한없이 착하고 좋은 원수들을 보셨습니까? 예.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고삐 풀려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아홉 번째, 성령께서는 이 길의 구호를 우리에게 정해주십니다. 예. 고속도로 가면요, 구호가 있습니다. 예.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틱택톡, 예,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졸다가 깨어나면 천국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예, 해놓습니다. 이 길의 구원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독배 마시지 마라. 독배 마시지 마라. 그 거룩한 길에서 금지된 거 마시지 마라. 예. 피곤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상했으니까 증오의 잔을 한 잔은 마실 거야. 분노의 잔을 마실 거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만 잘못한 거 아니야. 세상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너 망가져. 괜찮아.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잔을 마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곤고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라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F1 경주 보셨죠? 가다가
그거 페라리라도 지치고, 그죠? 람보기니라도 쓰러질지언정 말이죠. 예, 중간에 바퀴 갈아 끼우고, 연료 같이 태우고, 그리고 다시 또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삐끗하면 안 돼요. 이 온전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열 번째, 저녁 9시가 됐나요? 우리는 이 거룩한 대로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남긴 가장 위대한 말은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는, 여러분의 옆집 할머니는 여러분을 좀 이상하게 보지만 오늘 또 교회 가니?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대로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대를 견인했고 시대의 정신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구름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앙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독하게 믿고 제대로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들은 나 때문에 너희를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휴머니즘적으로 믿고, 교회 다녀도 약간 종교 비판 쪽에 서가지고 나는 그쪽까지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백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믿으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냥 개독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대적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섬기고 치유하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존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논쟁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교제를 더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들 앞에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지 말고 서로에게 긍정성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중보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세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온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확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속화의 바람을 거슬려 거룩한 길을 달리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스릴 있는 일입니다. 역풍을 거스르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달리는 일은 스릴 있는 일입니다. 이 하이웨이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의 교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거룩한 길을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영적 습관이 멈추신 분이 계시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은혜의 연료가 다 떨어지신 분 계시죠? 이스라엘이 명분만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영적 습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연료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함을 표어로 삼겠습니다. 세상이 인정받는 것에 내가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